자, 지금부터 강철 관절 몸식 함께 그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첫 번째 몸식 나와주십시오. 수고하세요. 2000 surrounding us, travel 2000 kilometers to hang out with us. What's up? Oh, oh, wow! 오이 너무 진. 와, 뭔가 포스 있으시다. 뭐지? 왠지 막 무용하실 것 같기도. 어, 맞아.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반탄해. 반탄해. 몸 성. 반탄해. 신발 속도. 오, 반탄해. 오, 멋집니다. 못 들었어. 아니 몸이 햇빛을 안 본 몸이야. 그러니까. 하얗죠. 뽀얘, 뽀얘. 어쩐지. 어쩐지. 오, 이 노래. 이런 거 하실 것 같았어. 우와. 너무 멋있어. 지금 외로운 것 같아, 외로워. 귀가 안 들리네. 진짜 멋있다. 미쳤다, 미쳤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경이로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몸실이다. 과연 진동호 몸실의 비법이 담긴 피드는 무엇일지. 팔로우! 팔로잉! 이야. 이제 얼핏 보면은 뭐 이렇게 유도복일 수도 있고, 그죠? 예, 예, 예. 예. 색깔이 주지스 색깔인 거 같아요. 아, 주지스. 아, 네. 우리 스탁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그 유도 선수 출신이니까 딱 보시면 아는가 보죠? 아니, 퍼플이잖아요. 퍼플 벨트고 허경환 씨는 아시겠지만 네, 네. 사실 저 정도면 3, 4년 이상은 꾸준히 운동을 하셔야지 퍼플 벨트 정도 하시니까 네, 네. 그 이상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야. 예. 주지수에 너무 빠지셔가지고 예, 예. 사실 주지수 관장님도 꿈을 꾸셨대요.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몸씨 첫 번째 관절 예. 케어 비법은요? 주짓수를 하다 보면은 네. 보통 상대방하고 같이 하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예. 주짓수에는 그거 말고도 드릴이라고 하는 반복 동작 훈련도 있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허리 강화 운동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다, 제가 오늘 그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진동 몸씨께서 솔로 드릴 기술을 직접 여러분들에게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편하게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팔 전체를 바닥에 대주는데 이때 등 상부가 바닥에 닿고 난 다음 골반부터 천장에서 누가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반동을 줘서 이렇게 끼워줄 거예요. 그러고서 힘이 조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세우고 버텨주시면 되고요. 내가 아직 힘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순간적으로 위로 한번 띄웠다가 다시 내려와서 예. 앉아주시면은 됩니다. 요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 운동이 뭐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힙 범프라고 하는 동작인데 예. 브릿지라고도 하고 요런 동작이 허리 강화 그리고 코어 강화에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주짓수 선수들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예. 하는 운동 중에 예. 주짓수 선수들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이다. 네, 많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뭐 침대도 좋고요. 네. 아니 바닥에 부드러운 어떤 뭐 매트리스가 있으면 네. TV 앞에 이렇게 같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릎을 살짝 가슴 쪽으로 당겨오면서
팔로 바닥을 조금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고 꼬리뼈를.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잘해. 무릎을 최대 한번 펴볼까요? 펴고. 그렇죠. 야. 오. 되는데요? 예. 손 나고 있어. 지탱. 그렇죠. 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예. 3초 정도만 홀딩해. 오. 와. 하나, 둘, 셋. 오. 유도. 이걸 3분이 맞습니까? 네, 완벽합니다. 유도. 와. 이제 드릴 하는 게. 혼자 왔어요? 예, 미라 씨도? 네.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려볼까요? 그렇죠, 오, 올렸죠. 버티는 듯이 꿈치를 접어서 아까보다 낫다. 그렇죠. 허리를 한번 버티. 되네. 돌. 방금 나온 사슴 애기 같은데. 아, 이 방구 좋다, 이 방구 좋다. 네. 아, 이렇게 편하다. 버치게 되면은 실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저렇게 받쳐주면 중심을 잡고 배하고 주변부 근육에만 중심을. 네, 맞습니다. 이제 돌을 내. 무릎 땡기고. 꽁으로 배우네, 꽁으로 배우. 잡으면서. 그렇죠. 아니, 조금 전에 한번 배웠다고 뭔가 허리가 튼튼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미나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나이스. 자, 그럼 허리 강한 남자 이제. 네. 제가 제일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동시호 경력 여러분 8년입니다, 8년. 그래서 맞아, 반동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광고에서 나오는 거 해볼게요. 이거 알지, 이거? 발을 좀 잡을 때가 잡을게요. 아, 네네네. 허경화. 잘할 것 같아. 자, 올라갑니다. 자, 그냥 허경화. 허생가? 진짜인가? 진짜인가? 허세인가? 내가 주짓수 퍼플이다! 우와. 오. 와. 다 내려갑니다. 와. 다 내려갑니다. 그렇죠. 술만 안 했는데? 화가 많이 나셨어요, 지금. 파이어글 리프트 하는데. 같이 주저 안 주고. 거기가 허리 살아있네. 자, 갑니다. 나는 그럼 뒤에서 이제 나가. 다른데. 아, 여기 저기. 경복궁 기둥이네, 경복궁 기둥이. 경복궁 기둥. 어때요? 뒤꿈치가. 뒤꿈치. 와, 아킬레스가 지금 완전 고래심줄이네, 고래심줄이야. 아, 저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버티고, 저기, 그 허리 잡아주고 있어. 이건 너무 큰일 난다, 이거. 준비, 에이. 갑니다. 잡았어. 갑니다. 간다, 갑니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오. 10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아, 뿌리 어때요? 멋있다. 약수터에서 뵌 적 있어요. 한 전상에서. 나야. 아니, 쉽지 않아. 아니, 이거 혹시 우리 몸신도 될까요? 도전해봤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아, 시도나 해보자, 시도는요. 시도. 이걸 몸 시작용으로. 이거는 못해도 돼요. 아, 미디. 몸무게 다 할 것 같아. 되실 것 같은데, 완전 잘 되실 것 같아. 와, 근데 기둥이야, 기둥. 와! 갑니다, 갑니다. 근데 왜? 가, 가. 가지. 그냥 될 것 같은데. 이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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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자. 기만자. 아, 도대체 몰랐어. 이거 한다고 스타 될 것 같아? 아니, 주지수 8년인데 누구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타고난 관절. 관절이 될지 몰랐는데. 네. 자, 그러면은 그냥 배우면서 끝나지 않고 우리 또 닥터 그룹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우리 스타께서 해보니까 어떤지 좀 친절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사실은 허리 이제 사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동작들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허리 통증 완화나 사실 근육을 좀 키우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건 허리 관절 강화 훈련을 저희들이 잘 배워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